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. 한철의 봄비가 지나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.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최대 28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따뜻하겠는데요. 다만 최저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. 출조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시는 등 널뛰는 기온 변화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화요일에도 평온한 바다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. 전해역이 푸른빛으로 가득한데요. 다만 곳곳에서는 강한 바람이 캐스팅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시죠. 먼저 서해안에서는 어디로든 떠나보시면 되겠습니다. 모두 좋음지수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. 전포인트에서 파고 0.3m 이내로 잔잔하겠고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. 특히 가거도의 수온은 월요일인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죠. 남해안에서도 출조길 원활하겠습니다. 다만 거제도에서는 초속 8m로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때도 있으니까요. 바람이 강할 땐 잠시 캐스팅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. 그 외에는 파고와 바람 모두 안정세를 보이겠습니다. 채비 잘 꾸려서 출조 떠나보시기 바랍니다. 동해안 보시죠. 먼저 아야진항과 후포에서는 초속 11에서 12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. 때문에 출조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. 수온 보시면 아야진항과 울산은 월요일과 비슷하겠고 후포와 포항은 17도 내외로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. 수온이 올라 고기들의 활성이 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. 포인트 선정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. 네 포인트 모두 파고 0.2m 이내, 바람 초속 4m 이내로 매우 평온하겠습니다. 수온도 모두 19도 안팎으로 적당하니까요. 원하는 포인트로 즐겁게 낚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.